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해왕사 김종우입니다. 2022년 동양복사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때? 문제 푸셨어요? 어때요? 1회는 그래도 할만하죠? 한 두 개 정도 틀렸을 것 같은데요? 어? 세 개 틀렸어요? 전 두 개 예상하고 문제를 냈습니다. 두 개 이상 틀렸다? 그러면 조금 공부 좀 더 하시고, 아, 이거 반타작 했다? 이건 아직 동양 들어갈 때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 맞았다? 한국사 시간 줄이시기 바랍니다. 다 맞으신 분은 한국사 웬만큼 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바로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 문화층, 가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자료 많으면 여러분 자료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핵심 단어 찾아야 돼. 핵심 단어 볼게요. 가 문화층에는 화살촉, 그렇죠? 화살촉, 우리 거기 나오죠? 지옥의 화살촉, 화살촉. 재미없네요. 그렇죠? 아, 안 보셨나 보네. 넷플릭스 화살촉, 화살촉. 넷플릭스 안 봤나 보네, 여러분. 아까 나 그 재밌게 봤는데, 그 UI 그 나오잖아요. 더욱더 정의로워져야 합니다. 정의로워야 합니다. 나오죠, 거기? 화살촉. 아, 그것 때문에 낸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낸 건 아니야. 뼈 연장 필요 없어요. 넘어가. 토기, 여기 나왔다. 표주막. 표주막을 잘라버린 것 같은. 표주막을 잘라냈대. 어? 이거 뭡니까? 미송리지, 미송리. 그쵸. 그 다음, 바리 모양, 균접식, 겹 아가리, 아, 이름 그러네, 좀. 겹 아가리, 토기. 등, 다양하게, 바리는 구연부 바라졌으며 꼭지 손잡이가 붙어 있고, 손잡이 있네요. 급도 있고. 겹 아가리 토기는 곱사 넘긴 부분 끝을 꼭꼭 눌러서 무늬 효과를 낸 것인데, 팽이 모양, 팽이형, 그쵸. 뭐뭐뭐 형, 뭐뭐뭐 스타일, 그쵸? 수업시간 했죠? 뭐뭐뭐 스타일. 이거 나오면 뭐뭐뭐 형, 이거 나오면 무조건 청동기라고 했습니다. 수업시간에 제가 청동기네요. 또 요거 표주막 모양, 이거 미송리스톡이잖아요. 미송리스톡이 밋밋붓, 여러분 청동기죠? 청동기. 청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뭐한 거? 옳은 겁니다. 이거 청동기를 알아야 풀 수 있어요. 최초로 변형사 청동기죠. 순배찌르게 구석기죠. 구석기 후기. 세형동검 잔무늬 철기죠. 토템 애니미즘 신석기. 그럼 답은 몇 번밖에 안 된다? 답은 1번밖에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단어 뭐뭐뭐 형, 그 다음 뭐 표주박, 이 두 가지 걸로 해서 청동기로 유추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쉽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2번 다음 사건. 이 앞쪽은 1회는 제가 좀 섞었습니다. 내용을 좀 섞었어요. 그래야 조금 더 문제가 여러분이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 내용이 잡혀 있다면. 이거 6.25 전쟁이잖아요. 6.25 전쟁. 6.25 전쟁. 6.25 전쟁. 나갑 일고휴 방제죠. 암기팁 있잖아요. 낙동강은 쭉 내려오잖아요. 그쵸? 3일 만에 서울 함락되고, 압록강까지 우리가 쭉 올라가잖아. 그 다음 중국군 개입해서 일사후퇴하죠. 그 다음 왔다 갔다 고지전하고 휴전하고 방위조약합니다. 휴전한 다음 방위조약해요. 그 다음 제네바 협정한다. 요거네. 볼게요. 장진호, 흥남철수, 일사후퇴. 기억이네. 한미 상호 방위조약. 방위조약이잖아요. 니은. 전쟁 끝나고 방위조약. 인천상주작전. 우리가 올라갈 때 인천상주작전 하죠? 디귿. 이승만이 방공포로 석방했대. 방공포로 석방은 언제? 휴전 전이겠죠. 휴전 전. 방공포로 석방 리을. 애친선은 아이 앞에죠. 아이 앞에. 미국 방어선에 우리나라를 제외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 암기팁 했다. 이거 들어가면 끝나네. 맨 처음에 미음 들어가고요. 그 다음 디귿. 그 다음이 기억. 그 다음이 리을. 그 다음이 니은. 답 나왔네요. 다음 몇 번? 답은 3번. 이렇게 여러분이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와우. 와우. 별거 없죠. 나갑 일 고유 방제만 안면, 이거는 뭐 그냥 암기팁에 적용해버리면 그냥 풀 수 있습니다. 틀린 사람 없죠? 아이, 틀린 사람 없지, 이거. 에이, 틀렸을. 언니 눈빛이 안 좋네. 언니, 틀리면 안 돼. 언니! 왜? 틀렸어요? 아이, 안 돼, 이거. 틀리면 안 돼요. 틀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틀리면 안 돼. 3번 이제 보도록 하죠. 다음 내용을 발표한 이후에 통일 정책으로 옳은 거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핵심 단어 찾아야 돼, 여러분. 핵심 단어. 보니까 여기 핵심 단어. 남과 북은 통일 문제를, 핵심 단어 나왔죠?
우리 민족끼리 나왔네. 여러분 핵심 단어 별표해주는 뭐 센스. 우리 민족끼리. 북한 애들이 항상 얘기하죠. 우리 민족끼리 해야 한다고. 왜? 미국 어떻게 제외하고 자기들끼리 하려고 한 거예요. 그 다음 공통성이 있다. 우리 민족끼리 공통성이 있다. 그렇죠. 연방제 연합제가 공통성이 있다. 6.15 공동선언이네. 6.15 공동선언. 6.15 공동선언. 누굽니까? 2000년 6.15 공동선언. 김대중이죠. 여러분 2000년 6.15 공동선언. 그렇죠. 내가 이거 노량진 수업하면요. 어떤 애는요. 자기 태어나기 전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이미 대학 다녔다고요? 그렇죠. 저도 대학 다니고 있을 때. 아이고, 게리지기 좀 편해요. 제 또래가 많거든요. 제 유머를 좀 많이 알아들으십니다. 근데 제 또래인데 좀 생소하다? 대한민국에서 오셨나? 아니, 제 또래인데 어떻게 내 유머가 생소하지? 그렇죠. 제 또래들은 다, 우리 서태 세대 아닙니까? 난 버림받았다. 그렇잖아. 서태 세대잖아. 서태 세대. 내가 그 피스맨 불렀더니 여러분 그 노량진에서 나보고 작곡했냐. 나보고 작곡했냐. 내가 그랬지. 작곡했으면 여기 있겠냐 내가. 평창동에 살지. 2000년. 김대중. 그건 김대중 이후입니다. 김대중 이후. 유엔 동시가입. 이거 노태우. 유엔 동시가입. 백두산 관광. 서해 평화협력. 이거 나오면 노무현. 최초 이산가족 전두환. 금강산 관광이 시작됐다. 이거는 뭐 김대중. 선생님 김대중이니까 4번 아니에요? 문제를 잘 봐야 돼요. 이거 발표한 이유입니다. 금강산 관광은 6.15 공동선언 이전이에요. 제 암기팁 있죠? 소금정 6개. 그러니까 이건 이후니까 답이 몇 번을 봐야 돼? 답은 2번으로 가야 돼. 만약에 다음 내용을 발표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정책으로 옳은 것 하면 4번이 되는데 이 문제는 뭐다? 다음 발표 이후에 있었던 걸 물어보는 거예요. 핵심 단어가 뭐? 이후. 이거 문제 안 보고 그냥 풀면 이거 4번 찍습니다. 안 돼요. 뭘로고? 이후로. 이후. 이후니까 답은 몇 번? 답은 2번이 된다. 왜? 암기팁 있잖아요. 소금정 6개잖아요. 소금정 6개. 소때. 그렇죠? 정주영 회장, 금강산 관광, 그 다음 정상회담, 6.15 공동선언, 개성공단 약속. 그러니까 다음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6.15 다음이니까 요 뒤로 가야겠죠? 뒤면 어때? 14선언, 노무현 정부 때잖아요. 답은 몇 번? 답은 2번. 이렇게 봐야 합니다. 14선언에서 서해평화 지대를 형성했으니까. 그렇죠? 좋습니다. 아유, 이때도 말 많았죠. 말 많았죠. 무슨, 뭐, 연평도 뭐, 주네, 뭐, 안에, 뭐, LA는 뭐, 인정했네, 안 했네 해가지고, 무슨, 뭐, 이제 국회의원이 뭐, 이거 막 흔들어 대고 해가지고, 한 번, 그때 난리 났었는데, 모르시죠. 아무튼, 그게 있었습니다. 그런 게 난리 났었어요. 그래서 다음 몇 번에 답은 몇 번? 2번. 요렇게 여러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요거 이유를 잘 몰랐으면 아마 이 문제도 틀릴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제대로 봤다면, 틀릴 리 없고요. 좋아요. 그 다음 이제 4번 가자. 밑줄 친 위드를 전진 부견에게 파견한 왕식에 있었던 걸로 옳은 거 볼게요. 진서 기사에 의하면 그대가 말하는 해동주에 있었던 일이 예와 같지 않으니 어떤 일인가? 부견의 질문에 위드는 중국에서 시대가 달라지고 명호가 바뀌는 것 같으니 어찌 같을 수 있으리오? 라고 어떻게 대답하고 있다. 문제 어려운 것 같은데 이거 게리지 기출이죠. 위드 파견. 아세요? 게리직 문제 풀어보시면 알 거야. 게리직 문제를 안 풀어봤다? 그럼 제가 게리직 기출 문제 다 해놨으니까 그 문제 해설 강의까지 다 있습니다. 그거 꼭 듣기 바랍니다. 위두 나오네, 위두. 위두 나오면 여러분 뭡니까? 위두는. 그쵸. 이거는 신라 내무랑이 파견한 신라 내무랑 때 내무랑식이 중국 전진이란 나라에 파견한 전진 사람 이름 아닙니다. 나라 이름에 진나라인데 앞에 있는 진나라에서 전진이 된 거예요. 들어와 전진 아니에요. 알겠죠? 무슨 이성과 그 사람하고 결혼한 전진 아니에요. 알겠죠? 부인 이쁘대. 아, 남의 부인 이쁘다는 말을 왜 하냐. 남의 부인 이쁘지만 네 부인만 생각해. 그쵸? 제 부인도 이쁩니다. 아, 저한테만 이쁘면 되죠. 그쵸? 그래서 전진 파견 누구? 이 위두는 사신 이름이에요. 위두. 내무랑 때 중국으로 파견한 사신인 위두입니다. 그러면
위드 파견한 왕은 누구야? 뇌물왕이죠, 뇌물왕. 그럼 뇌물왕으로 옳은 거 찍으면 돼요. 수도 방리 제정했대요. 방에서 자, 자비왕, 암기팁. 이찬 대서지 아들 실성을 고구려 볼모로 보냈다. 몰라, 넘어가. 부자 상속 확립했다. 여러분, 부자 상속을 확립했대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뭐 한 겁니까? 준 거죠? 이거 소지왕 때. 그쵸? 아, 나 눌지왕으로 봐야겠다, 눌지왕. 눌지로 봐야겠다. 눌지왕. 묵부자. 그쵸? 묵호자, 부자 상속. 아스촌 소경. 이거 이 지중왕이잖아, 아스촌 소경. 시험에서 몇 번 나왔잖아, 아스촌 소경. 그쵸? 이 지중왕 때죠, 지중왕 때. 어? 그러면 소거법으로 몇 번밖에 안 나와요? 2번밖에 안 나오지. 그쵸? 소거법으로 하면 2번밖에 안 나와. 뇌물왕으로 알고 나머지 다 제외하면 2번밖에 안 나온다. 그리고 요것도 기출 몇 번 됐습니다. 이 실성이 나중에 어떻게 돼? 귀국해가지고 왕이 되잖아요. 실성왕이. 내가 수업시간에 됐는데. 그래서 실성왕이 자기를 그 뭐냐, 그 인질로 보낸 뇌물왕에 대한 불만으로 뇌물왕 아들들을 인질로 보내버리잖아. 눌지, 그 다음 뭐 자기 눌지는 고구려에 보내고 미사오니가 그 애는 일본에 보내고 막 보내잖아요. 고구려에 보냈던 눌지가 고구려를 꼬셔가지고 쿠데타 일으키죠. 그래서 어떻게 돼? 실성을 제거하고 이제 왕이 됩니다. 그게 눌지왕이잖아. 누리지, 눌지, 세조. 내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눌지왕이 왕이 된 다음 동생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이제 백제 이 사신을 파견, 아니 백제를 저기 일본에 사신을 파견해가지고 박재상이죠. 그래서 그 동생을 데리고 와. 근데 박재상 잡히죠. 잡혀가지고 박재상 죽고 박재상 부인은 어떻게 합니까? 남편 언제 올까 어떻게 됐다 바라보면서 있다가 망부석이 됐다. 그런 신화도 있잖아요. 그렇죠? 재혼하셔야죠. 망부석이니까 여러분 재혼하셔야죠. 그렇죠? 재혼하셔야죠. 실성 그렇죠? 고구려 볼모로 보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근데 나는 재혼 안 할 것 같아. 나는 그냥 혼자 살 것 같아요. 결혼은 딱 한 번만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본 입장으로서 아 두 번은 이거는 아니다. 그렇죠? 두 번은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은 아닌 것 같아. 안 해본 분 그냥 좀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아 근데 나 이제 결혼 두세 번 하신 분도 뭐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스트레스 어떻게 다 이겨내지? 와, 기적이야, 기적. 기적. 난 저희 엄마 아빠가 그렇게 오래 같이 이혼도 안 하시고 같이 살는 거 보면요. 아, 기적이다. 진짜 기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실성. 실성입니다. 실성은 이제 뇌물왕 다음이다. 그래서 답은 몇 번? 실성을 고구려의 본모로 보낸 건 뇌물왕.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4번이 조금 그나마 어려운 문제네요. 4번이. 그렇죠? 4번 틀렸다 괜찮아요. 4번 틀렸다 괜찮아요. 대신에 틀렸으면 지금 이제 정리하면 됩니다. 위두를 전진 부견에 파견한 왕은 누구다? 뇌물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각자 왕을 다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오답하시면 되죠. 그리고 위두 전진 이건 알아야 돼. 왜 그러냐면 게리지 기출에 나왔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 이제 5번 가죠. 5번. 5번. 옳은 거 고왕. 아 고왕 누굽니까? 대조영. 대조영이잖아요. 대조영 아저씨가 이해고 아이 드라마에 누가 정보석. 정보석 아저씨하고 싸우잖아요. 이해고 아저씨하고 청문회전투에서 여기서 흑수돌 죽잖아요. 그렇죠? 거의 마지막 편에 거의 죽잖아요. 그리고 고왕 대조영이네. 대조영. 청문회전투에서 거란족인 이해고를 격파하고 진을 건국했다. 이 진이 나중에 발해가 되죠? 맞네요. 요서 지방에서 당과 충돌하고 장문유라 하금 당 산둥반도 공격하도록 했다. 맞아요. 요동 진출하고 요동을 장악했다. 틀려요. 요동 장악은 누구? 선왕. 동경에서 성경 중상동 동상 성왕. 틀려. 다음 기역니은 몇 번? 1번. 이렇게 여러분이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무난하네. 그렇죠? 4번 문제 하나 어렵고 5번까지 나머지는 그냥 무난합니다. 특히 5번은 여러분 이거 맞춰야지. 이거는 5번 틀렸다. 이거 안 돼요. 5번 틀리신 분들은 5번 틀리면 손 드세요. 그대로 계속 들고 있으세요. 5번 틀리신 분 계속 그대로 들고 있어야 돼. 알겠죠? 이거는 말도 안 되지. 5번은 맞아야 돼. 이건 맞으라고 준 문제입니다. 그다음 이제 6번 보죠. 자료에 나오는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선조 25년 임진왜 발발하자 그는 왕의 특명으로 병조판서에 견임하면서 군기를 관장하고 영의정을 올렸다. 임진왜한테 영의정이네.
한 명 생각나네요. 그렇죠. 그러나 패전의 책임을 지고 어떻게 돼? 파직되었다 다시 벼슬이 올라 풍원 부원군이 되었다. 이듬해 호서 호남 영남을 관장하는 삼도 도체찰사라는 지체를 맡아 전 상황을 군사 업무를 어떻게 관장했다. 그는 전국 각지에 경문을 보내 의병을 모집하고 핵심단을 낳았다. 훈련도감 설치했대요. 훈련도감 설치하고 그 다음 어떻게 돼? 1598년까지 정부를 이끌었다. 끝났네요. 훈련도감을 설치한 영이죠. 임진왜란한테 누구죠? 유성룡 아저씨죠. 유성룡입니다. 유성룡. 그렇죠. 유성룡 아저씨예요. 그럼 유성룡 아저씨 책 두 개 썼잖아요. 서해집하고 징비로. 그리고 이분이 했던 거는 이 수미법 건의했고요. 그다음 훈련도감 만들었고요. 그렇죠. 그럼 볼게요. 기중심철학으로 태어설 서경덕. 이거 기출됐던 거죠? 아, 그렇죠. 징비록. 징비록과 서해집, 수미법 맞네요. 수미법 여러분 기억나요? 앞으로도 뒤로 해도 조강조, 앞으로도 뒤로 해도 이 앞으로 뒤로 하면 안 되는 유성룡, 헤맨 2번 딱 답 나오네요. 그렇죠? 경상우도의 학자로서 단성현감소를 문정왕후 명종을 비판했다. 조식. 이왕의 제자래요. 이왕이 제자 맞아. 이왕이 제자야. 근데 이왕 책 주사수 저료 자성록 태계집을 편집하고 관행했대요. 오, 이왕의 제자. 왠지 이거 4번 찍으신 분들은 너무 고민을 많이 한 거야. 4번 찍으신 분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4번 찍은 이왕이 제자 맞잖아요. 공부를 어설프게 많이 해서 이게 틀린 거예요. 이왕의 제자가 유성룡 혼자겠습니까? 엄청 많지. 유성룡은 정치하기 바쁜데 어떻게 이렇게 책까지 다 만듭니까? 이건 누구냐? 김성일이라는 사람이에요. 김성일. 이분도 뭐 좀 유명한 사람이죠. 유성룡과 김성일이 이왕의 수제자입니다. 이 사람이 뭘로 유명하냐면 그 일본에 그 임진왜란 전에 파견됐었죠. 사신으로 파견됐다가 이 사람은 전쟁 안 일어난다고 주장한 쪽이야. 황성계 그쪽은 일어난다고 했고 이 사람은 안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파직당했는데 나중에 다시 벼슬에서 저기 영남 지방 의병 일어나는데 큰 공을 세웁니다. 김성일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의 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김성일, 조식, 서경덕. 그러면 유성룡은 몇 번밖에 안 돼요? 2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유성룡이 쓴 책 두 개를 꼭 기억해야 돼요. 징비록, 서해집. 그렇죠. 주장한 거는 수미법. 하나 더 서원도 있어요. 병산서원. 이 사람 서원이 병산서원입니다. 안동에 있는데 이뻐요 여러분. 병산서원 강추입니다. 병산서원 좋아. 알겠죠? 괜찮아요. 내가 지금 계약하는 게 그거예요. 유튜브로 시험 끝나고 갈 만한 곳 여러분한테 소개해 주기. 지금 너무 여러분 힘들잖아요. 그래서 시험 끝나고 여러분이 놀러 갈 만한 곳, 데이트와 코스 제가 알려줄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있는 사진을 한번 봤거든요. 사진 쓸 게 없어요. 다 내가 있고 여자친구 있고 막 해가지고 쓸 게 없어. 정경만 있어야 하는데, 그렇죠. 왜 정경 사진 안 찍고, 뭐, 정말 나르시즘 있나? 왜 내 사진을 이렇게 찍어놨지? 내 사진하고, 그다음 커플 사진, 뭐 이런 것만 찍어놨더라고요. 여자친구, 우리 와이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 정도로 인기 없어요. 답은 그래서 몇 번? 답은 2번. 요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이 문제도 공부하면 풀어요? 공부 못하면 이게 좀 어렵고, 공부한 사람들한테 쉽고, 제가 원하는 문제가 이런 겁니다. 공부한 사람, 이 계리식도 이제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한국사, 옛날처럼 미친 듯이 이런, 난이도는 보이지 않을 겁니다. 지금 한국사가 전체적으로, 이번 서울시 거 보세요. 무난하죠? 아이고, 내 거 서울시 내 거 암기 때 다 풀겠던데, 뭐. 무난하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무난하게 출제되면 내 암기 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 암기 팁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문제 풀면서 혼자 자기도 모르게 하우 외칠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답은 이제 2번 가고요. 그 다음 3번 가죠. 7번 가죠. 7번. 7번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에서 설명하는 군사기구 설치한 왕. 뭐 이렇게 한자가 많냐. 그렇죠. 한자 많은 거 고민하지 마세요. 핵심 단어 찾으면 돼요. 조선 국왕 호위를 맡은 수기소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위제도에 따라 조선 개편 호위제도다. 마법은 3초에 5사 25초 확대해요. 도제도 아무리 됐다. 몰라? 모르면 그냥 넘어가면 돼요. 군색, 황색 제조, 각인. 핵심 나왔다. 장용. 장용사. 그렇죠. 또 여기 뭐 나와요? 장용외사. 수원부 화성. 핵심 나라 찾았어요? 화성, 장용, 누굽니까?
아, 화성에 장용영, 장영 외부 외사를 만든 사람 누구예요? 정조지. 화성. 이거 틀린 사람. 이거 정조인지 모르는 사람. 지금 이거 끄고 수원 화성 구경하고 오세요. 여러분 수원 화성 구경하고 와요. 아, 수원 화성 나오잖아요, 여러분. 수원 화성은 핵심 단어 찾으라니까. 아,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읽으려고 하지 말고, 아, 다 읽긴 읽어야지. 핵심 단어 찾아야 한다니까. 쭉 한 마리 매가 뭐가 되라고 했어요, 제가 항상. 한 마리 매가 되라고. 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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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화성. 아! 화성. 그러면 정조 머릿속에 딱 이렇게 나와야 돼,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 한국사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럼 정조네. 그럼 정조에 대한 설명으로 뭐 한 거? 옳은 것이라고 돼 있어. 한번 가자고요. 준천사. 여러분, 준천사 뭐죠? 청계천. 물이 이제 범람하니까 청계천을 어떻게 정비하는 거잖아요. 청계천 정비해가지고 하수 처리를 어떻게 해야 돼? 문제 해결했다. 영조. 재현절목. 재현이 뭡니까? 저수지 매뉴얼을 만들었대요. 저수지 매뉴얼 만들어가지고 보, 방죽, 저수지 수리설을 축조해가지고 농사, 벼농사 지을 수 있게 해줬대요. 정조네 이게. 수성류는 성을 지키는 왕의 명령. 영조. 해서지방 구월산 중심으로 어떻게 돼? 여러분 장길산의 난이 발생했다. 조선 3대도죠. 임꺽정, 홍길동, 장길산. 임꺽정이 잘 나오긴 해요. 임꺽정 명종 때, 장길산 숙종 때, 홍길동 연산군 때. 숙종 때예요. 그러면 지금 아까 했던 정조니까 그럼 다음 몇 번밖에 안 되겠습니까? 2번밖에 안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How? 좋아. 그 다음 이제 8번 가죠. 네, 8번 보죠. 가에서 마 제작된 시기 순서를 바르게 묶은 것인데 요거 여러분 그림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림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림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진전사지 3층 석탑 신라하대죠. 여러분 신라하대 쌍고지 아니다. 뭐다. 그 우리 백미정. 그죠. 백미정. 그 다음 쌍고지는 부도고요. 백미정. 그리고 신라는 감석진이죠. 감석진. 가문사지 석탑, 석가탑, 불구 3층 석탑, 그 다음 진전사지 3층 석탑, 감석진이죠. 신라 하대. 백미진, 백제 무왕 때. 요거 암기팁 있잖아요. 여러분. 월경원. 월정사. 그쵸. 그 다음 경천사, 고려. 원각사지 조선. 고려. 됐네. 순서 나왔네, 여러분. 맨 처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나가 나와야겠네요. 그 다음이 가가 나오고, 월경원이니까, 마, 라, 다. 이렇게 가야겠네. 나, 가, 마, 라, 다. 이렇게 가야겠네요. 답 몇 번? 답은 4번으로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석탑 문제 여러분 그림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요 정도 암기하시고, 그 다음 그림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림도 중요해요. 좋습니다. 이제 9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다음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돼 있습니다. 경기, 충청, 경상, 함경도 중에서 연해안 통상이 편리한 곳 두 곳에 골라 어떻게 돼? 지형을 지정한다. 한국의 양이네. 해안 측량하고 강화도 조약이네. 조일, 수호, 조규 몇 년? 76년. 그쵸? 76년 조물조물조물조물조물조물록. 오케이. 최초로 서양 열강과 체결한 근대적 조약이다.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서양 열강과 체결한 건 조미조약. 그쵸? 그리고 부속조약도 체결해가지고 거리중국이 인정됐다. 그쵸? 조무록이잖아, 무록. 같이 했잖아요, 무록. 부록에서 간거하잖아. 간행이정심리, 거리중국 일본 앞에 사용. 맞네요. 부속조약이 있었네. 치해법권, 채국대우, 채국된 조미조약. 그 다음 일본이 외교관, 수행원, 가족, 조선 내지 여행권을 허용했다. 이거는 여러분 언제 이모군란 이후 속약, 요건 속약. 조일수, 조규, 속약대. 그쵸? 그러니까 답은 몇 번밖에 안 된다? 2번밖에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How? 좋습니다. 이제 10번 가죠, 여러분. 10번. 네, 10번. 다음 사건 이후 일어난 일로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죠. 사람들을 시켜 길에서 문관에 관을 쓴 자, 비록 설이라도 모두 죽여라 외쳤다. 문관에 관을 쓴 자 모두 죽여라. 이거 보현원 정변이네. 무신 정변. 보현원 정변. 언제 때죠? 의종 때 일어나죠. 이거 이후 명종이 이제 왕이 되죠.
묘청, 그 다음 성형천돈동, 인종이죠, 인종. 의종 아빠죠? 의종보다 먼저입니다. 제면법, 다펌손실법. 모르면 넘어가요, 여러분. 제면법은 뭐냐? 제시, 세금 면제. 다펌손실은 이제 어떻게 돼? 수학량 조사액을 세금 걷는 거. 요건 문종 때입니다. 모르면 넘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 경사육학, 향교 강화했다. 이거 인종이죠? 육향으로 제가 암기하라고 했죠? 김보당난이 일어나자, 이음인이. 그쵸? 김보당난이 일어나니까 최초의 반 무신난입니다. 이게 동북면에서 일어났죠? 일어나니까 이유방이 이음인을요, 경주로 보내요. 왜? 경주 출신이거든. 그래서 거기 있던 의종을 죽입니다. 이거 죽일 때 설명했었죠. 뼈를 다 부셔버렸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큰 솥에다가 어떻게 돼? 버려버렸는데 스님이 가가지고 솥만 가지고 이 시체는 버리고 갔다고 수업시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거 답 몇 번이다? 답은 그래서 4번이다. 이렇게 여러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것 같은데 뭐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제면법 이거 잘 모르는 거 나오면 넘어가요. 모르는 거 나오면 넘어가면 돼. 확실한 거 가지고 문제 푸시면 돼. 집착하면 안 됩니다. 어려운 거 나왔다. 이거 뭐지? 아 이거 뭐지? 이러면 안 돼요. 그냥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11번 보죠. 11번. 이제 11번. 다음 법정이 완성됐을 때 국왕의 편천사업으로 옳지 않은 것. 세조가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법에 여러분 이 세조가 말한 건데 이게 어떻게 돼? 완성됐어. 세조 뜻에 따라 선상께서. 누굽니까? 성종. 성종 때 설명으로 경국대전이 완성된 왕. 성종 때 설명 옳지 않은 것. 여러분 예약사지, 예절서, 국조례의 악학괴범, 그 다음 동국통감, 동국여지승남 플러스 경국대전이잖아요. 국조례 여기 있네요. 맞아요. 악학괴범 여기 있네요. 맞아요. 그 다음 지리지, 동국여지승남 여기 있네요. 동국병감, 우리나라 어떻게 돼 여러분? 전쟁사 정리한 거, 이거 문종 때. 성종이 아니고 문종 때.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1번. 이렇게 여러분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국대전 시작은 세조, 완성은 성종. 다시요. 시작은 세조, 완성은 성종. 꼭 기억하세요. 시작과 끝. 시작은 세조, 완성은 성종. 그리고 몇백 년 지나서 다시 만들어. 속장경. 이거 조금 다시 편찬해. 대전 통편. 그 다음 대전 회통으로 간다. 경석통해. 기억나죠? 이렇게 들어가야 합니다. 답은 1번. 동국병감. 이거 시험 잘 나와요. 문종대입니다. 문종대. 동국병감. 통감이래. 동국병감. 요것은 뭐다? 문종대다. 동국통감은 역사서니까 이거는 성종대지만 동국병감은 이건 전쟁사 정리한 거. 우리 문종 아저씨가 덕후예요. 밀떡입니다. 밀떡. 밀떡. 밀리터리 덕후. 그쵸? 밀떡이 밀떡. 그래서 막 이때 전쟁 관련된 거 많이 편찬하고 만듭니다. 답은 1번. 이제 12번 가죠. 12번. 다음 7 문과에 대한 시험으로 옳지 않은 것. 출세의 지름길은 과거시 문과였다. 문과에 대한 설명이 쫙 나오네.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문과에 대한 설명으로 뭐? 옳지 않은 것이라고 돼 있어요. 한번 들어가죠. 탕가놀이 아들, 재간여 자손, 서얼은 문과에 응시할 수 없었다. 맞죠? 맞습니다. 문과 예비시험인 속과는 생원과 진사과를 나누었으며 합격자에 100표 주었다. 맞아요. 우리 처갓집 100표 있더라고. 100표 홍패가 있어요. 안동 김씨인데, 어우, 명문 가문이에요. 교지도 있더라고, 집안. 장인어른이 막 어디에 쫙, 안쪽에서 꺼내면서 주더라고. 나는 뭐 시계 준 줄 알았더니, 그쵸. 나는 패물 뭐 그런 거 줄 줄 알았더니, 시계라도 좋은 거 금시계 줄 줄 알았더니, 이거 구경하라고. 난 별로 관심 없는데, 그쵸. 100패. 그렇죠. 속과에 붙으면 100패 줍니다. 대과에 붙으면요. 홍패 주고요. 비정기 시험으로 큰 경사가 있을 때 보는 알성시. 아련한데 성인한테 이거는 성균관에서 보는 거. 성균관 문묘 배양할 때. 그 다음 증광시 나라 경사 때. 널리 알리라는 거잖아. 앞뒤가 바뀌었네. 앞뒤가 바뀌었어요. 앞뒤가. 앞뒤가 똑같은 게 아니고 앞뒤가 바뀐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3번. 알성시와 진광시가 위치가 바뀌었다. 위치 바뀌었다. 그 다음 문과 최종 선발은 33명인데 이며 합격자에게 홍패. 그렇죠. 홍패 준다니까요. 홍패 준다니까. 그래서 답은 몇 번의 답은 3번. 이렇게 여러분이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하오? 하오? 아 좋아. 문제 너무 쉽게 냈나?
아, 지금 욕하고 계신 분도 있네. 어렵다고요? 어떤 분은 어렵고 어떤 분은 쉽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이거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1회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 배려하려고 문제를. 근데 너무 쉽게 내면 또 욕할까봐 조금 적당한 수준으로 내신 겁니다. 적당한 수준. 요거. 아주 어려운 거 아니고 공부하신 분은 제가 볼 때는 한두 개 정도 틀렸을 거예요. 솔직히. 만점을 아니더라도 하나 정도 틀린 분도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만점 임수는 손 들어보세요. 잘하시네요. 그쵸. 만점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반타작했다. 많이 틀리신 거예요. 반타작이 진짜 많이 틀리신 거예요. 공부 좀 더 하셔야 돼. 어려운 건 아닙니다. 13번 보죠. 13번. 다음 자료에 나오는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왕이 원나라 제도에 따라 변발을 하고 호복을 입고 전상에 앉아있어. 핵심 단어 나왔다. 여러분, 핵심 단어. 이현종 나왔어. 이현종. 이현종! 내가 이현종 나오면 누가 있죠? 이현종? 공민왕. 이현종 나오면 누구다? 공민왕. 이현종 나오면 누구다? 공민왕. 그쵸? 그럼 공민왕에 대한 설명으로 뭐 한 거? 옳은 거. 경사 교수도감을 설치했다. 충렬왕. 충렬. 문종 때 정체도 관제 복구했다. 맞죠? 공민왕 때 원간석이 있었던 관제 없애고 과거 그 전통 관제를 복구했잖아요. 그게 문종 때 겁니다. 맞아요. 모르면 넘어가면 되고. 그 다음 일본에 사신 파견했다. 이건 우왕 때 우왕. 야, 원나라 있을 때 원무종의 옹립에 기여했대. 공민왕이 무슨 원나라 때 하겠습니까? 원나라 싫어하는 사람이. 이건 충선왕. 충선왕. 쿠빌라이의 외손이었던 충선왕. 그쵸? 그래서 답은 몇 번밖에 안 된다? 답은 2번밖에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네요. How? How? 여기 핵심 단어 뭐? 이현종. 요거 기출 됐던 겁니다. 제 기출 수업에도 했었어요. 이현종 나온 무조건 공민왕이라고. 이거 자료를 몰랐다? 그럼 반성해야 돼요. 문제 틀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13번 사료를 모른다? 이건 반성해야 합니다. 13번 사료는 무조건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틀리면 안 되는 사료입니다. 이거 모르면 안 돼요. 답은 틀릴 수 있지만 자료는 무조건, 이 사료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한다. 다시 한번. 이현종 나은 무조건 공민왕이다. 다시. 이현종 나은 무조건 누구? 공민왕이다.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내적 목표는 호족 세력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책과 군현제의 완성. 오도양계. 핵심 다 나왔다. 가가 오도양계래, 여러분. 그쵸. 즉, 경, 목, 도, 군, 그리고 현, 진이라는 군현제 기본 골격을 마련했대요. 그 다음 호장제도하고 향리결리규정하고요. 그 다음 호칭을 바탕으로 어떻게 중앙집권체제를 확립했다. 이거 누굽니까? 다 필요 없어. 오도양계만 있는 데. 오도양계. 현종이죠. 현종. 오도양계에 나오면 누구? 현종. 현종. 그렇죠. 현종입니다. 거칠조 오겁법이네요. 거칠조 오겁법. 그렇죠. 거란침략. 칠대실력, 초조대장경, 오도양계, 그쵸? 주용 공거법, 주창 수령법, 요런 것들. 법, 법, 법. 주단위로 창고를 설치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 주창 수령법 했대, 맞네요, 법. 명구 극고법, 법 나오면 맞아요. 강목 얌마법도 맞아요. 개정전식과 시행했대요. 인품을 배제한 역시 개경 녹과 암기팁 들어가요. 태경, 목, 문, 원, 공이죠. 개정전식과 나오면 목종때죠. 현종때가 아니고 개정전식과 나오면. 틀리네. 그러니까 다음 몇 번? 답은 4번. 개정전식과는 목종때다. 그쵸. 역시 개경 녹과. 그쵸. 태경, 목, 문, 원공. 제 거 암기팁으로 딱 하면 그냥 풀리잖아. 그 다음 현종은 거칠조 오거법이니까. 나머지 딱. 괜찮은데? 할만하죠? 어려워요? 아,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오도양 이것만 알아도 문제 풀 수 있어. 현종이란 거.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됩니다. 아, 이거 좀 틀렸을 수도 있겠는데. 이거 틀리신 분은 좀 더 꼼꼼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5번 갈게요. 15번. 저 몇 문제 안 남았어요? 다 끝나가요. 언니 왜 벌써 자려고 그래? 5, 6, 7, 8. 네 문제 남았어요. 네 문제 남았어. 그럼 게리 지금 20문제 안 보잖아요. 18문제밖에 안 보잖아요. 다음 5번. 다음 조직 어떤 조직이냐. 핵심 단어 나와야죠, 여러분. 여기 핵심 단어 나오잖아요. 임시정부 나오잖아요, 임시정부. 그쵸? 이거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헌장.
그렇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네.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옳지 않은 것. 보죠. 비밀통신망 교통국과 연통제 만들었다. 맞죠? 상해했다. 뭐야, 임시정부 만드니까 여러분, 뭐 정부라는 게 원래 국민이 있어요. 국민이 없잖아. 그래서 국내에 있었던 사람들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 교통국 연통제 만들었죠. 요거 암살 보면 나오죠. 암살 보면 그 김혜숙 아줌마가 하고 있는 그 술집 나오잖아요. 그 폭탄 들고 나타나 김혜숙 아줌마가 문 열고 어서 오세요. 그렇죠.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성재가 발각되니까 뜨릉 뜨릉 전화 오니까 마지막 통화일 것 같네요. 그 연통제 교통국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만들었는데 이제 나중에 발각돼 다 없어진다. 맞잖아요. 그 다음 대통령의 누구?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희, 내무총장 안창호. 맞습니다. 그쵸. 그 다음 임시정부와 유엔이, 이승만이 동시에 국제연합의 위임통치권? 아니. 뭐가 틀려요? 이승만 혼자 했고요. 이때는 유엔도 아니에요. 국제연맹이야. 유엔은 언제 나왔냐?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타나요. 국제연맹. 국제연맹에 이승만이 위임통치권을 제출한 겁니다. 내용 두 개가 틀려요. 국제연합 틀리고요. 임시정부 틀리고요. 그 답은 3번이네. 그 다음, 23년 국민대표회의 이후, 25년 국무령중재 내각책임제로 2차 개헌했다. 대내. 대통령제에서 내각책임제로 맞네요. 답은 몇 번? 답은 3번. 국제연합 안 되고, 그 다음 임시정부 들어가면 안 된다. 이승만 혼자 뭐 했다? 위임통치한 제의했다. 이걸로 인해서 신채호 아저씨가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돼? 이승만 어떻게 돼? 탄핵하자고 주장했죠?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여러분 푸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이제 16번 보죠. 16번. 다음 제도를 실시했던 왕식이 일어난 걸로 아닌 것. 각골에 진상하는 곡물이 각 그 관청 박나비에서 중간에서 막혀 물건값이 3배, 4배 혹은 수십, 수백 배까지 되어서 그 피해가 뭐였대요? 극심하고 특히 경기 지방이 더 그랬대요. 지금 마땅히 별도로 일청을 설치하여 매년 봄, 가을로 백성에게 쌀을 거두고 토지 일결마다 두 번에 걸쳐서 8두씩 거두어 본청이 수납하게 하고 본청은 물가의 시세에서 쌀로 박나비에게 뭐야, 지급하여 수질 구입하여 납부하게 하소서. 핵심단 나왔죠. 여기 일결마다 두 번에 걸쳐 8두씩 대동법이죠. 처음에 8두씩, 그렇죠, 두 번 16두 하다가 나중에 일결당 12두로 고정되죠. 대동법이네요. 대동법 초기예요. 그것도 초기. 대동법 초기면 누굽니까? 광해군이죠. 광해. 광해군 암기팁 기억나요? 전북대 폐교 기억나나요 여러분? 전북대 폐교, 전란수습, 북인집권, 그쵸. 그 다음 대동법, 이 대동법 얘기네. 폐모살제, 그쵸. 그 다음 중립대 폐교, 중립외교, 전북대 폐교 들어가죠. 전란수습 맞네. 기축옥사 아니죠. 여러분, 기축옥 정여림 모반사건, 기축옥사는 이건 선조 때. 그럼 이때는 무슨 옥사? 개축옥사 여러분. 개축, 이름 비슷하네. 개축옥사, 개축옥사입니다. 개축옥사. 이거 개축옥사가 뭐냐면 칠서의 옥이 일어나가지고요. 칠서, 밑에 나오나? 칠서의 옥이 뭐냐면 그 뭐냐, 설 일곱 명이 그 역모를 꾸민 거예요. 이거를 그 누구냐, 영창대군 엄마가 주도했다 하면서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유폐시키고 영창대군은 강화도 유배 갖다 죽인 사건이 개축옥사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기축옥사가 아니고 개축으로 바꿔줘야 돼. 기축옥사는 선조 때 정여림 모반 사건으로 발생한 겁니다. 이때 동인 1000명이 죽죠? 답은 2번이네. 북인이 집권하였고 회태 변척소가 발생했죠? 맞아요. 회태 변척소, 회제 이연적과 태계 이왕을 어디에서? 문묘에서 배양하는 것을 반대한다 하면서 정인홍이 올린 거죠? 이걸로 정인홍이 어떻게 돼? 그 유생 명록에서 잘립니다. 그래서 이건 실패예요. 결국에는 이제 이연적과 이왕이 문묘에 배양됩니다. 답은 몇 번? 답은 2번. 나머지는 다 광해군 때 전북대 폐교에 들어간다. 칠서옥은 나중에 개축옥사로 되고요. 이게 바로 폐모살제가 됩니다. 폐모, 엄마는 유폐하고, 새엄마야, 새엄마는 유폐하고 동생을 죽였다. 그렇죠. 폐모살제와 중립외교 때문에 인조반쟁이 발생한 거죠. 좋아요. 답은 2번. 그 다음 17번까지.
17번 다음에 설명하는 사건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거 뭐 이거 암기팁으로 하면 되죠. 이거 무장투쟁이네. 무장투쟁 반짝반짝 봉훈 청간 태자 3 밑즈 3 혁한국조 그쵸? 봉훈 청간 태자 3 밑즈 3 혁한국조 이렇게 암기하세요. 원래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파이어하고 그 레미젤라블 버전이 전 더 좋아하는 봉은 청간대자 선미츠 삼역한국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나만 좋아해. 전 뮤지컬 좋아하거든요. 아 레베카 보고 싶은데 지금 코로나 때 못 보고 있어요. 레베카 그렇죠. 그럼 들어가자고요. 봉오동 전투 기억 대한독립군단 니은 3부 성립 디귿 김자진, 어량촌, 대승, 청산리. 그 다음, 쌍성보, 사도하, 자, 쌍성보, 동경성, 후! 한국 독립군. 그죠? 어디? 미음. 그럼 순서대로. 기역, 리을, 니은, 디귿, 미음. 몇 번? 답은 2번. 와우. 와우. 암기팁으로 그냥 푸네요. 너무 쉽다.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려워요. 아시겠죠? 그 다음 마지막 문제. 백제 역사 유적지도 여기서 은근히 잘 나옵니다. 백제 역사 유적지도 여기 잘 나와요. 어디입니까 여러분? 서울은 안 들어가요. 서울에 있는 문화유산은 뭐가 있냐면 여러분 창덕궁과 종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왕궁 아니 왕묘 묘 있죠? 묘 이거 다 서울에 있는 세계 문화유산은요 조선왕조 유물이에요. 백제 거는 석촌동이 남아있는데 아파트 짓는 일하고 다 파괴됐어요. 그 옆에 여러분 올림픽타운이랑 그 아파트 그 송파 가봐. 아우 진짜 아파트 많아요. 송파구 거기 잠실 쪽 봐봐. 여기 맨 앞에 뭐부터 시작해요? 잠실 5단지부터 시작해서 여기 장미 있고요. 그 다음 옆에 지금 뭐야 올라간 그 아파트 3개 뭐 큰 거 있고요. 그 뒤에 가면 헬로시티 있고요. 이쪽 좀 더 가면 올림픽 그 헬리 있고요.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아무튼 다 있어요. 그쪽하고 정반대에 사는데. 근데 거기 사는 친구들 물어보면 살기 좋다고 하더라고. 살기 뭐 인프라도 많고 살기 좋다고 하는데 저희 집은 거기 완전 반대 서쪽이랑. 백제 역사지구는 서울은 그래 안 돼요. 너무 개발이 많이 돼가지고 서울은 파괴돼가지고 안 되고 어디냐? 그쵸? 공주, 부여, 익산 이 군데입니다. 공주, 부여, 익산이에요. 공주, 부여, 익산. 공주, 부여, 익산. 여기가 뭐다? 세계 문화유산이다. 특히 공주가 시험 문제 부여보다 잘 나옵니다. 공주는요 역사적으로 이거 말고도 김원창의 난 있었고요. 그렇죠? 김원창의 난 있었고 그다음 동학대 우금치. 우금치. 그렇죠. 우금치 전투도 여기 공주에서 있었죠. 공주 은근히 여러분 그다음 망이망소의 난도 여기 난이 많이 일어났구나. 공주에서. 공주다. 김원창의 난, 망이망소의 난. 그렇죠. 그리고 우금치 전투가 있었던 곳이 공주입니다. 송산리 고분으로 유명하죠. 여기 공주. 부여 능산리 고분입니다. 능산리 고분이고 그다음 백제 마지막 그 수도였죠. 익산은 그 유명한 미륵사의 석탑이 여기 있어요. 사택 적덕달 사리봉안한 탑이 여기 있죠? 오케이. 요 세 군데.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주, 맞죠? 익산 맞죠? 부여 맞죠? 서울 석촌동 풍납도성 아니지. 너무 파괴가 많이 돼가지고 여기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안 됐다. 이렇게 여러분 봐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3번. 이렇게. 요 백제 문화유산도 은근히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출제했고 지역사 문제도 잘 나오기 때문에 제가 넣어봤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동영 1회 풀어봤는데 무난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고 무난하게 제가 출제했습니다. 한 두 개 정도 틀리면 될 것 같아요. 두 개에서 하나 정도 더 틀렸다고요? 뭐 괜찮습니다. 오답 정리해 주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회에서 우리도 좋은 문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풀어보니까? 오케이. 그러면 2회에서 또 만나 뵙죠. 여러분 수고했습니다.